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본선 채비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나 원팀을 확인했습니다. 정책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선출된 이점을 누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경선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호남 민심을 어떻게 챙길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등으로 본격 대선 행보를 미뤘던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당대표에 이어 경선 경쟁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원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를 선언하는 한편 한 전통시장을 찾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손실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당에도 그렇게 정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지지율이 정체된 이재명 후보로선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을 어떻게 찾아올지가 중요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와 함께 정서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공약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사 능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 일체감을 통해서 우리 후보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난 대선과 비교해 여권의 지지가 주춤할 수 있는 상황.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 민심 회복과 지지세 결집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